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의 공략주와 특징주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가장 좋은 타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라던가 또 궁금한 질문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저와 함께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9월 이후 처음인 것 같죠. 2600선 회복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개인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2608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코스닥 오늘도 추가 상승입니다. 0.4% 오르면서 8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개별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리고 UAM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내년 CES2024에 최초로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17%, 베셀은 1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서현이와나 현대차 그리고 하나 시스템까지 관련주로 모두 묶이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집니다. 자, 이외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또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분위기 좋은 것 같죠? 네, 아주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장중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보이는 화면을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자, 이제 10월 말까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정받았고 코스닥 지수도 조정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나스닥 지수가 빠지니까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증시의 자금이 크게 이탈이 됐었는데요. 자, 11월 1일부터 오늘자 기준까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이 이제 순매수로 이제 베팅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7월달 고점을 돌파하고 15,0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다우지수가 상승하고 연준 고가를 갱신하면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우리 증시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7조 7천억 정도, 약 8조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것은 이제 내년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 증시 추가 상승에 외인들이 지금 두 달 정도 11월달, 12월달 베팅 금액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자,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물량을, 기관 쪽에서는 물량을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냈느냐? 이 빨간색 선, 외인들이 순매수를 지속시키면서 지수, 검정색 지수도 네, 우리 크게 끌어올리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장, 생각보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정신 차리고 연말에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우뿐만 아니라 S&P 500까지 사상 최고점까지 올라선 모습으로 장이 마감이 됐었죠. 이에 오늘 우리 증시도 힘을 내주곤 있지만 아직 미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주 AS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LG생활건강입니다. 저희가 11월 1일 방송 때 제시해드렸었는데 어느덧 수익률 13.9% 고점 기준으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또 어떤 추가적인 전략들이 필요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목표가가 2차 목표가가 37만 원 구간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아직 그 가격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우리 화장품 관련주 LG생활건강이 얼마까지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3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요. 우리 LG생활건강 종목이 자, 수년 동안의 저점 가격대까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자, 2014년도 저점 가격이었던 41만 원 가격을 이탈하고 최근에 30만 원 가격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10년, 13년, 14년 만에 최저가 가격까지 빠졌거든요. 네. 우리가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길게 들고 갔을 때 과대낙폭 구간에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 LG생활건강을 우리 11월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저점 매수 과대낙폭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178만 원에서 매수했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를 만큼 다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에는 사이클이 있고 인생에도 롤러코스터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듯이 우리 힘든 시기였던 17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대낙폭을 보인 다음 날 제가 이 바닥권 처음 양봉을 확인하고 이 11월 초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종목이 우리 LG생활건강 종목이 되겠고요. 자, 오늘 장중에 자, 이제 일봉상으로 36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7만 원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10년 이상 저점 구간에서 점점점 저점과 고점 가격대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37만 원의 지지라인대를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3차 목표가를 저는 43만 원 가격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 43만 원 구간에 조금 더 네, 우리 차트상으로 좀 표현을 해 드리도록 하면 자, 과거에 이 40만 원 초반 가격이 지지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지선 가격을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한번 LG생활건강이 뭐 중국 쪽 뭐 실적이 좀 화장품 쪽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일본 쪽 그리고 다른 뭐 신생 국가들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네. 다시 한번 뭐 10년, 13년 만에 저점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2차 목표가였던 우리 37만 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34만 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추가 목표가 3차 43만 원 구간까지의 목표가 대응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4만 원 선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또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43만 원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 함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장 조금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던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특징주 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테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토스뱅크, 토스은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새로운 테마로 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토스뱅크를 운영하는 운영사의 몸값이 한 8조에서 9조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상장을 또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이 시장에서는 또다시 토스뱅크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태동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상장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시세 분출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상장 일정이 또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N자 패턴으로 토스뱅크 관련주들이 차기 주도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 토스뱅크 관련주들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수요일장이죠. 수요일장 오전에 좀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 한익스프레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종목과 관련해서는 네. 이틀 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시청자분들께 다뤄드렸던 종목이자 이제 노랑톡에서도 대시세 초입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혹시 한익스프레스 어떤 종목인지 앵커님께서는 기억하시나요? 그때 물류, 네, 뭐 로봇 사업을 함께 한다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해운사들이 지금 중동 쪽 전쟁 리스크 때문에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회피해서 이제 좀 해운 운임이 좀 올라가고 이런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자, 해운사들과 그리고 물류 관련주로 부각되는 우리 한익 스프레스 종목이 자, 갑자기 이제 물류 관련주였는데 월요일에 대량 거래가 이제 유입이 됐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월요일 오전장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요. 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동 종목의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대량 거래가 유입된 다음에 우리 다음 날이었던 어제 플러스 6%, 마이너스 6%, 종가는 0%.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흰 겨루기를 진행하다가 오늘 매수세가 이제 매도세를 이기면서 장중에 플러스 29.75%까지의 이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제 요 종목이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기존에는 쿠팡 관련주, 물류 관련주인데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을 도입해서 이제 뭔가 로봇 테마주로서의 모멘텀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 이후에 노랑톡에서는 대시세 초입입니다. 관심주 리스트까지 좀 공유를 드렸는데요. 자, 이틀 만에 장중 플러스 26%에서 고가 기준으로는 29.75%까지의 급등이 나오면서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의 주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본다면 자, 주기적으로 3,000원에서 9,000원 구간까지 반복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추세 상단 가격이었던 이 캔들 8,100원 가격을 오늘 장중에 이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고가 가격 위로 9,8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단 우리 위로 9,800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갭 대비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네,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저점에서 이미 100% 이상의 상승이 분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 관점에서 과거에 저항되었던 이 8,100원을 뚫어낸 순간 앞으로 익절가 지지선을 8,100원으로 잡고 8,1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9,800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8,100원을 깨고 추가적인 낙폭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자, 오늘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7,100원 부근에서 눌림목 구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다가 7,100원 부근 깨지 않고 반등할 때 눌림목에서 단기 시세에 노려보는 쪽으로 관심 종목 추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종목이고 또 노란톡에서 따로 한번 언급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800원까지 가격 상승 함께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오늘 시장에서 또 반짝반짝했던 종목들 계속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종목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토스뱅크 관련주들이 이제 예전에도 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출시되고 카카오뱅크가 또 이제 상장되고 했을 때 토스뱅크 관련주들도 사실 같이 움직였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K뱅크 관련주들도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토스뱅크 관련주가 되겠죠. 토스뱅크 관련주들이 과거에는 토스뱅크 관련주로 부각이 된 이력은 있으나 지금은 바닥권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토스뱅크가 증시에 상장될 수 있다는 모멘텀이 다시 오늘 처음으로 네, 증시에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월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수요일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네, 특징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월드 종목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요번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사내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보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월드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계열회사 통해서 이랜드월드라는 법인을 통해서 토스뱅크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증시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토스뱅크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바닥권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자, 토스뱅크의 상장과 관련된 이슈와 모멘텀에 따른 대장주는 바로 우리 이월드 종목입니다. 라고 증시에 천명을 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과거 이제 코로나 폭락장 전에 자, 6,700원 구간 그리고 5,900원 구간까지 이제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자, 6,000원, 5,000원에서 1,200원이면은 마이너스 뭐 70%, 80%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게 70%, 80% 무너진 바닥권에서 다시 토스뱅크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되면서 대량 거래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 고점 가격이었던
자, 1,500원 가격대에 이제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월드 종목은 1,500원 가격대, 그리고 오늘 장중 시가 라인인 1,450원 가격대가 미래 시점에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1,500원, 1,400원 가격대가 과거의 지지선이었는데요. 그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그리고 저항받고 저항받으면서 현재 6개월 정도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1,500원, 1,450원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토스뱅크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올랐다가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조정받는다라고 가정한다면 1,450원과 1,50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시청자분들이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눌림목 구간에서 네, 관심 있게 매수타점, 매수타이밍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이월드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함께 확인해봤고요. 또 다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더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종목도 하나투자증권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두나무가 나스닥에 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제 기억에는 보름 이내에 한번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요. 하나투자증권이 뭐 사명에도 투자가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를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두나무에도 투자한 부분이 업비트 상장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토스뱅크 보통주집은 9.29%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토스뱅크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되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력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960원 정도 저점 대비해서 이제 8,000원까지 약 8배 정도, 네, 퍼센트로 따지면은 700% 정도의 이제 큰 상승을 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을 8,000원에서 이번에 2,000원까지 4분의 1 토막 정도 마이너스 70%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요. 이 바닥권 가격에서 최근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네, 우리 12월 초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이유는 이제 업비트의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모멘텀이 부각이 됐고요. 이번에는 토스뱅크 지분 사실 이슈가 부각되면서 토스뱅크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요.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고 눌렀다가 기술적 반등이 또 눌렀다가 W자 반등이 나왔던 과거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매 타점의 매수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세워본다라고 한다면은 자, 과거에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로 만들어진 이 장대양봉 캔들의 저점 라인 2,850원 캔들 그리고 그 캔들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가격 약 3,000원 가격 부근 그리고 오늘 장중에 대량 거래가 터진 3,150원 가격 요 세 개의 변곡점 가격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체크해 두시고 위 가격에서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가격을 방어해 주고 그 가격 위로 대량의 매수세까지 유입됐던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자, 토스뱅크 관련주가 오늘 이제 윗골이 달고 나중에 음봉 떨어져서 조정 구간으로 받으면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조정받고 뭐 할 때 상승 반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 2,850에서 3,150원 가격대다 이렇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토스뱅크 관련주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태동됐다. 물론 우리 한국 하나투자증권 종목이 과거의 테마주 형태로 8,200원까지 뭐 업비트, 두나무, 가상화폐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서 다시 토스뱅크 관련주로 둔갑을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업비트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토스뱅크의 국내 증시 상장 모멘텀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해지고 얼마에서 눌림목 구간까지 조정받고 반등하는지를 잘 추적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혼자서는 좀 까먹을 것 같다, 이걸 기억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하단에 보이는 이제 노랑톡 통해서 예, 노랑톡 입장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돌고 돌 테마주들에 대한 눌림목 구간에서의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토스와 관련해서 좀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 시세를 극대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150원 아래 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 기회가 올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한 종목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종목도 토스뱅크 관련주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전일자 기준 1000억 이하인데요. 네. 토스뱅크 지분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위로 정말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이 종목을 대시세 초입일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에 2,000원 이하 가격 대비 12,700원까지 6배 정도의 네, 큰 급등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3년 정도 증시가 빠지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한국전자인증 종목의 주주분들께서는 자, 지금 마이너스 거의 지금 뭐 50%, 60%, 70% 이상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옥의 구간이지만은 현재 바닥권에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주기적으로 대량의 거래량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과거의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래량 터트리면서 저항받았던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과거의 매물대인 자, 4,650원 캔들이 미래 시점에는 눌림목 구간에서의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한국전자인증 종목도 이제 토스뱅크와 관련된 이슈를 활용해서 이번에 토스뱅크 관련주로 부각됐을 때 이제 매수세가 부각되고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걸 확인했다면 다시 한번 조정받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시청자분들이 토스뱅크 관련주로 기억해두고 계시다가 관심 종목 추가해두고 계시다가 4,650원 부근 그리고 오늘 장중 밑꼬리 가격인 자 4,2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4,200에서 4,650원 부근까지 빠졌다 반등하는 타이밍을 저점 매수 기회로 잘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현재 주가보다는 눌림목에 다시 한번 나오고 우리한테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함께 또 집중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뿐만 아니라 오전장 특징주도 네 종목 여러분들께 선정해서 전달드렸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을 전략들 저희가 세워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샷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종목 상담도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또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우원개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05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금 상한가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 철도 지하와 관련된 특별법 4건이 지금 국회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시간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조금 기대하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오늘 많이 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올라갔을 때 네. 시가 이탈했을 때 매도를 했다면은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킬 그쵸. 수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아침에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000원 초반 가격에서는 조금 더 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고가 매도 관점으로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보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 우원개발 종목의 좀 최근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저항대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3,550원에서 3,900원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50원 그리고 3,9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좀 조정받고 하락하고 조정받고 조정받으면서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우원개발 종목이 과거에 자, 8,800원 정도까지 우리 정책주로서 부각이 된 이력이 있고 우리 대선 전 SOC 정책주로 부각이 됐을 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 큰 시세 분출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총선 앞두고
혹은 뭐 차기 대선 앞두고 다시 한번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까지 중장기 관점에서는 큰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최근 만들어진 일본산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의 상단 라인 3,550원과 3,800원 가격을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수 있지만은 현재는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 3,550원, 3,800원까지 올라갔다가 꺾이면은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심장님 평단가 3,050원 가격, 뭐 가격 기준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뭐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2,700원, 2,750원 부근 이 부근까지 조정받는다면은 한 번 더 뭐 추가 매수, 뭐 물량 여력이 없으시다면은 뭐 더 물량을 기간 보유를 하셔서 다시 한번 3,000원 중반 그리고 3,000원 중후반까지 시세 나왔을 때 고가 매도 진행하고 다시 한번 시정되는 평단가 3,050원 밑으로 빠졌을 때 다시 물량을 또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도로 우리가 전환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3,800원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추가 하락한다면 그때 돼서 조금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건설이고요. 매수가는 7,70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오늘 매도하고 다시 잡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확인했던 종목과 동일하게 이 지하철과 관련된 이 법안과 함께 어제 시간에서 동일하게 상한가 들어갔고요.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종목 또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차기 대선까지 계속해서 이슈와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 우리 정책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철도를 지하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 양재 IC 쪽에 엄청 아침마다 막히죠. 막히는데 네. 그런 고속도로들을 다 지하화시켜서 이제 교통체증을 조금 해결해 나가겠다.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만 우리 과거에 뭐 가덕도 신공항 이런 테마주들을 보면은 대선 때마다 새만금 관련된 정책주들, 뭐 신공항 관련된 정책 종목들이 움직이듯이 특수건설 종목도 차기 대선 혹은 차차기 대선까지도 계속해서 철도, 고속도로를 지하시킨다라는 정책에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특수건설 종목의 뭐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올라갔을 때 추세 상단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은 또 오늘 상승을 반납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상승 턴을 좀 기다리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요. 우리 2021년도 코로나 다음 연도 이후에 2021년도에 대략 16,000원대까지의 상승이 나왔었고 현재는 16,000원 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던 중에 바닥에서 자,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이 들어오고요.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또 이제 매집봉이 들어오고 또 이번에도 이 추세 상단을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자, 실시간 현재 상황 기준으로는 아침에는 돌파했지만은 이 물량을 매물대를 소화만 하고 완전한 돌파는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의 저항 때 8,400원을 돌파하면 여기서부터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돌파자를 만들어내게 된다. 단 오늘 시가 네, 8,350원 가격대를 깨면서 다시 한번 시가를 깨고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과거에 이 8,400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차트를 보면요. 자, 조정받고 조정받고 조정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저점 가격대가 조금씩이지만은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현재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거래량 들어오기 전 이전의 캔들 가격인 7,550원 캔들을 기준 잡고 우리 신장님 평단가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7,500원과 7,7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조금 더 확보하시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이 8,400원 매물대를 돌파할 때 절반 매도 그리고 8,4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일봉상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과거 저항대가 자, 9,700원 구간대가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으나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한 시점부터 저항받고 다시 저항받고 저항받으면서 낙폭을 꾸준하게 확대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8,400원 저항대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 9,7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현재는 자, 시청자님 평단가 7,700 그리고 7,500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접근하시고 다시 한번 8,400원 그리고 8,400원 위로 시세 나왔을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8,400원 돌파 시 비중을 조금 축소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와 함께 꼼꼼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신데요. 이 종목과 관련된 질문들, 또 시장 분위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공부자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저희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선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대시세 초익과 저점인 종목들에 대한 관심주를 장 막판에 리스트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에서 오전장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한익 스프레스 종목이었는데요. 그 종목을 제가 월요일 장 막판에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니다 라고 이제 하단에 보이는 노랑톡에서 이제 리스트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잠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자,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졌을 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월요일에 우리 방송과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한익스프레스 종목이 현 시점 실시간으로, 네, 막판에 오늘 3시간이죠. 1시 23분경 13시 23분경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네, 우리 월요일에 방송 통해서 그리고 월요일에 대시세 초입입니다 노랑톡 통해서 같이 전략을 세웠던 우리 한익스프레스 종목이 현재가 기준 상한가로 이제 장중 상한가를 달성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상한가 가고 올라간 종목들에서 우리 아까 종목 상담에서 살펴봤듯이 시가를 이탈한,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중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우리 대시세 초입이거나 과대낙폭 저점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우리 한익스프레스 종목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의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리스트업해서 전략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고점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고 저점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손익비 관점에서 계산을 했을 때 위에서 잘못 사면 떨어질 때 큰 손실이 나오는 반면에, 네, 우리 저점에서 혹은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했을 때는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큰 뭐 상한가 이상의 상승도 누려볼 수 있는 것이 뭐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 오늘 오후 3시에 노랑톡에서도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셔서, 네, 앞으로 차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도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랑톡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2,300원이고 비중은 10%인데 요즘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데 올라올 때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오늘 조금 추가 상승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IRA와 관련된 세제 혜택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태양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네. 네, 아직 평균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네, 관점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평단가 관점에서는 일단 보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네,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노랑톡의 입장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눈에 익은 종목이에요. 오늘도 이 종목이 올라가서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대시세 초입의 자리는 어딜까요? 과거에 우리 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었던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는 캔들들이, 네, 저는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과거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8만 6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2만 원까지 마이너스 70%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우리 신재생님께서 6개월 정도 우리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고 굉장히 고통받고 폭포수처럼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힘든 구간을 좀 지나지 않으셨을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의 손실까지 45% 이상의 손실 구간권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자, 분위기는 지난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자, 지난주 12월 14일 바닥권에서 대량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저는 이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노랑톡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대시세 초입 관심 종목으로 세 종목 중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목요일 종가 기준에서 오늘 장중 고가까지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약 14% 정도의 장중 네, 뭐 1, 2, 3, 4거래일 만에 14% 정도의 이제 단기 상승을 노려보게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의 핵심은 이제 바닥권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우리 신재생 쪽으로의 모멘텀과 시장의 큰 손들이 다시 이 종목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이 23,500원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평단가 42,000원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거쳐야 될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이 21,500원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23,500원에서 대량의 수급까지 들어온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이 회사 적자인가요? 아니죠. 우리 회사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기준 9,800억 매출을 기록했고요. 올해 작년 기준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 매출액이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하고 전쟁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신재생 쪽으로의 뭔가 정책적 큰 투자보다는 뭔가 이제 유가 관련주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매출액도 네, 9천억에서 6천억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실적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네,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3년 동안 네, 올해 실적은 안 좋았지만 안 좋았다라는 게 이제 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2022년도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줄어들었으나 이 줄어든 매출액이 내년, 후년, 내후년 뭐 차차기년도 네, 차차기년도인가요? 차차차기년도까지 네,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진다.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70% 폭락한 바닥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2만 원 초반 가격 시청자분께서 평단가를 한 번 더 낮추는 걸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의 단기 목표가는 저는 3만 2천 원 가격 구간 그리고 3만 2천 원 구간을 돌파하면 3만 2천에서 3만 5천까지 1차 목표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수익분으로 더 큰 그림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기존 시청자님 평단가인 42,000원 가격을 목표가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2,000원에 대한 우리 차트 잠깐만 보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000원 위로 과거에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42,000원을 돌파하면서 과거에는 42,000원을 뚫어내면서 시세가 나왔던 변곡이지만은 그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번에 이탈하고 단 한 번도 42,000원을 현재까지 회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42,000원이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으나 미래 시점에는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네, 바닥권에서 평단가를 낮추고 32,000, 35,000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잔여 비중은 42,000원까지 시세 노려보시면서 추구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공략주와 마찬가지로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2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춰놓는다면 내년 그리고 그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실적 개선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HN이고요. 매수가는 89,000원, 비중을 70%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에코프로 HN도 오늘 1%대 가격 하락인데 비중이 조금 높으신 만큼 전략이 네. 필요해 보여요? 일단 지금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서 에코프로 HN이 사실 많이 시세가 나왔던 거지 그쵸. 사실상 매출액이나 뭐 아직까지 보여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고평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지금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뭔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좀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고평가도 뭐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좀 굉장히 좀 상당한 고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전일자 기준 1조를 이제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만 원 대비해서는 뭐 시가총액 2조에서 1조로 반토막이 났지만 이 종목의 더 큰 그림에서 3만 5천 원 가격 혹은 그 전의 가격대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2천 원 쪽으로
이제 과열됐다가 낙폭 보였다가 과열됐다 낙폭을 보이다가 하지만은 우리 재무상 그냥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회사의 뭐 시가총액 1조 대비해서는 뭐 매출액 2020년도 400억의 영업이익 올해 뭐 500억 이하의 영업이익 정도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되어 있고 네. 좀 테마성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님 평단가 8만 9천 원 가격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이 위로 8만 원의 저항을 먼저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번에 8만 원 가격을 이탈하고 8만 원에서 두 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9천 원 평단가의 매도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가능하면은 8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한 11% 정도 손실권에서 절반을 저는 매도하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은 자 현재 박스권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 5만 6천 원과 8만 원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지나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해 나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우리가 8만 9천 원 본전에 못 오더라도 여기서 저항받고 하락한 저항받고 하락한 8만 원까지 단기 시세 나왔을 때 여기를 돌파 못한다면 매도 관점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한번 동 종목에 자 추세하단 저점까지 빠지면 자 6만 원 부근에서 싸게 잡아서 다시 6만 원 부근에서 싸게 잡아서 평단가를 낮추면은 또 8만 원까지 또 상승 노려보면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6월 달 이후에 한 번 더 증시가 또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네, 과거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년 상반기 전에 8만 원 가격대 고가 매도 그리고 6만 원 가격대 저점 매수 8만 원 가격대 고가 매도 이렇게 대응하셔가지고 좀 슬기롭게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5만 6천 원에서 8만 원 사이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내서 상단에서 파는 전략으로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양건영인데요. 매수가는 3,800원이고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 12월 달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그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하고 있죠. 이 모듈러 주택 쪽에서 조금 인기 시세가 나오면서 잠깐 반짝이긴 했었는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건설 쪽에서 이제 좀 자금난에 시달리는 뭐 특정 종목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태땡 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조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사실 이제 건설 업황이 좀 좋지 않습니까?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통상적으로 건설주들이 언제 테마를 형성하느냐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은 대선 전, 총선 전 뭐 제가 이거 개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신도시를 짓겠습니다. 지금 뭐 재개발하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만연하게 나오는 시기가 우리 2027년도 대선과 그리고 2024년도 내년 연초 총선 전에 우리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정책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이 작은 부산 소재 이제 건설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좀 과거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코로나 끝나고 제 기억에는 21년도 3월 달에 대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요 종목이 13,000원까지 이제 다시 그런 정부 정책에 따른 건설 수혜주로서의 1,000원에서 13,000원까지 1000%가 네,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대선이 있었던 해에 13,000원까지 갔다면 일단은 100%는 아니지만은 향후 차기 대선이 2027년도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차기 대선에 또다시 정책주로 부각이 된다면 중소형 건설주들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천억 이하 부산 소재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쪽으로 뭔가의 모멘텀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쪽의 섹터로 부각돼서 건설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올라가면은 시가총액 작은 우리 범양 건영 종목도 다시 한번 또 이제 테마주 형태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총선 전 대선 전 부산 뭐 의원들이나 부산 뭐 그런 뭐 정치인들의 그런 공약들 발언들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시청자님 평단가 자 3,800원까지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 대선 전 혹은 뭐 우크라이나 종전
혹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때 그때 조금 출구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보시되 이제 평당가를 가능하면은 2,600원 수준까지는 낮춰가는 거를 좀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3,800원 가격대를 깨고 최근 몇 년간 최근 1년 넘게 이 3,800원 찍고 조정받고 조정받다가 최근에는 2,600원 가격에서 조정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600원 가격 부근까지 평당가를 조금 낮춰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상승 나왔을 때 2,600원에서 절반 매도 나머지 비중으로 추가 상승 3,000원 중반까지 네, 2차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저점 가격인 1,940원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이제 대량 거래 터진 캔들 1,900원대에서는 조정 시 평당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2,600원 돌파 여부 체크 그리고 3,500원까지의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건설주 테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최대한 출구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화장품 관련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프닝 때 우리 네. LG생활건강 화장품 관련주로 바닥에 잡았더니 10% 이상의 수익으로 우리 귀결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인 화장품 관련주 마녀공장 종목을 다크호스 공략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머님들 매일 자기 전에 꼭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세수하시고 그쵸. 스킨로션 바르시고 이제 피부 수분을 많이 보충해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경제가 안 좋고 뭐 고금리 구간이고 전쟁이 일어나든 어쨌든 네.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들은 사실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머님들은 계속해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K 한류가 전파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걸그룹처럼 아름다워지고 싶고 앵커님처럼 아름다워지고 싶고 저처럼 멋있어지고 싶다면 우리 계속해서 피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뭐 향후 뭐 몇십 년 전에는 우상이 일본이었습니다만 선진화가 됐었던 이제는 한류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 미국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네, 성장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녀공장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왜 오늘 하필이면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로 네, 선별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상장 직후에 53,000원까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단기 폭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 단기 상승이 나오고 이번에도 바닥권 2만원까지 낙폭을 확대한 다음에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들어온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따지면은 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22,000원에서 4만원까지 9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이 저점 가격, 거래량 들어오는 시점에 공략을 해서 50%, 90%의 상승을 노려보고 싶겠죠. 근데 그 기회를 또 줍니다. 언제 주냐면 10월 23일 월요일과 그리고 10월 25일 수요일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2만원 저점에서 다시 3만원까지 50%의 시세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가격을 다시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것은 자, 상장 이후에 저점 가격인 2만 원을 손절 잡고요. 오늘 장중에 분봉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된 자, 2만 3천 원 가격 밑으로는 시청자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2만 1,500원 가격과 2만 3천 원 부근에서는 자,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 저점 매수, 눌림목 구간에서의 물량을 확보해 가시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최저가 2만 원을 깨지 않을 시 2만 4,500원과 그리고 이 마녀공장 종목의 이 추세 상단 가격대인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종가 가격인 자, 2만 8천 원 수준까지의 2차 목표가 대응 고려해 가신다면 저점에서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저점을 확인했으니 네. 네,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보다
가슴 뜨거워지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현재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23,000원 아래에서 매수 유효하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1차 목표가로 25,000원 그리고 2차는 27,500원 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